소리 들리냐고. 들린대요. 소리 들리니? 아, 들리세요? 9초쯤 나네. 감사합니다. 새 노트북이에요? 딜? 짬준이가 높은 분들을 갈궈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건 뭐야? 그 지문 인식. 어, 지문 인식이야? 네. 왜? 열 때 이제 자기 거면 지문. 불필요한. 화질도 조금 높였. 아, 왜 맥북은 네. 다 있지 지문 인식. 근데 약간 이렇게 크게 나온 지문 너무 대자로 있어가지고. 화질이 좋은가요? 얼굴 1080. 화질 높였어요. 화질 높였다고? 네. 높였는데 뭐야? 노트북 비싼 거라는데 화질 높였는데 하필이면 박펠레 방송부터네. 와우. 카메라 여자 게스트가 있어야 카메라가 되네. 제일 비싸다던데 여기서. 이거? 네. 이거 아직도 비싼 거? 모든 장비를 다 더해도 카메라 이게 캐논이 비싸 이거? 이게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대요. 거기 아~ 발순에 좀 남는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줘. 안 돼, 우리 비싼 거야.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 왜 밑에 자막이 안 나오지? 자막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또 내일 만나야 되나? 선배님. 나온다. 왜 이렇게 커? 여기. 그래. 11. 어, 갑자기 꼬막이 먹고 싶다. 됐다. 그렇지. 꼬막 철 아닌가요, 지금요? 아니, 왜 찬바람 부니까. 전남 이런 데 가시면 진짜 왜 이렇게 커? 어, 그러니까 바꿨어 방금. 바꿨어요. 방어회. 방어회 한번 먹었죠 지난주에. 지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삼치회국 드셔보라고? 뭐라고? 삼치회. 삼치회? 삼치회 드셔보죠. 삼치요? 삼치는 원래 기본적으로 구워 먹잖아, 이만한 거. 그걸 여수에 가면 회를 먹어요, 숙성회로. 샤베트가 되죠. 딱 넣는 순간 입에서 싹 녹아요. 정말 맛있어요. 누구한테 저기 받았어? 아, 나 단골집으로 가는 데 있어. 한번 너 좋아하면 내가 사줄게. 여수를 가자고? 아이씨, 여수 어떻게 가냐. 여기 여수에서 올라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 유명한 집 마포에. 마포에? 유명한 집이야. 한 그 1층에서 했는데 너무 장사를 잘 돼서 1층에는 다른 가게를 다 그 식당으로 만들어. 이름은? 남해바다. 남해바다? 어. 거긴 담아 있어. 시그니처가 삼치회인데 나머지 다 계절 따라 하는데 아. 꼭 드셔보세요. 상상이 안 되네요. 삼치회 여기. 아, 제가 아니면 한번 오세요. 여기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마포 한번 오면 회 끝을 오세요. 한번 보여줄게. 아니, 그러니까 회 잘하는 집은 많은데 삼치회는 여기보다 더 잘하는 서울집은 없어요. 제가 먹어본 정말 맛있어. 이거? 아, 그냥 녹아. 입에 딱 넣으면 돼. 선어회야. 내가 좋아하는. 선어회. 네. 숙성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머지도 다 맛있어. 뭘 시켜도 맛있어. 그 제철 음식을 주시거든? 그냥 이렇게 밑반찬도 맛있고. 그 집 유명해. 우리가 가도 되냐는데? 왜? 알아서 가시게요. 여기 방어도 안 해? 어, 다 있지. 어우, 맛있겠다. 맛있어. 그 집 진짜 맛있어. 아니, 내가 그 진짜 손꼽는 집 중에 하나야. 다른 것도 맛있어. 여긴 뭐 예약을 미리 해야 되고 이런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어. 뭐
안 걸고 요즘 근데 모르겠다. 다시 이제 좀 풀려서.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럼 얼마, 이제 방 같은 데를 주시거든. 얼마 전에 그 산동 만두인가 그 뭐 두 달 전에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포. 코끼리 음식 바로 옆에 있더만. 뭐가? 산동 만두. 아, 거기 유명한 집이지. 코끼리 음식 그 골목에. 코끼리 옆에. 코끼리 음식은 코끼리 음식에 사람이 없던데. 코끼리 분식 옆에가 더 옆에가 뭐 수유미식회 나왔던 뭐 난 코끼리 근데... 분식이 저거지 즉석 그치 그 옆 그러니까 원래 코끼리 분식 유명했다가 그 옆에가 그냥 이렇게 밀떡 하는 데가 터져서 거기가 훨씬 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어. 내가 거기가 옛날, 완전 줄 서고 코끼리 옛날... 분식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단골 정도로만 가더라고 거긴 줄 안 쓰고 코끼리 분식 충격적이었어 예전에 갈 때 진짜 코끼리 분식 옆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보니까 거기도 근데 꽤 오래된 집이던데 뭐 어디 수유미식회인가 뭐 어디 나왔다고 미식회 아니라 어디 나왔지? 백종원 엄마가 거기서 한번 들려가 근데 나는 그 거기는 그냥 쏘쏘던데 떡볶이 그 정도 하는 집들은 꽤 있는데 백길이 분식이라고 몇 번을 이악물 분류하는 거야 보고 있는데 들어줘 어? 한번 읽어달라고 어. 그냥 네네 어. 네, 해줘 있는데 뭐 100개를 쳐 어? 거긴 가봤어? 저기 오장동에 갈비탕 집은? 가보려고 어디? 갈비탕 좋아하는 이것도 내가 그때 적었잖아 자 가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잘못 이외는 연애 그렇다면 이분은? 울지 않은 날이라고 채매자 적네 어 이거 러빌리너스들 이거 베텐을 부패로 즐겨 무슨 모든 유일을 오마카세로 즐기란 말이에요 오늘 펠마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2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게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잘못 2위는 연애 그렇다면 1위는 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잘못을 설문조사했는데 4위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것 3위는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한 것 2위는 연애를 많이 못한 것 예, 1위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1위인 공부는 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벼락치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제 찾아보고 전날 밤에 하고 이런 게 공부인 것 같고요. 연애를 많이 못한 것, 이거는 논외로 치고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한 것, 이거는 저는 그래도 출장을 많이 다녀서 출장을 꼭 여행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1위가 아닌 게 좀 특이하네요. 이게 1위일 줄 알았는데 다들 불효자들이 설문조사했네. 자, 아무튼 베텐을 안 듣고 그냥 자면 내일 아침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베텐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않은 것 아마 5위 정도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10위 정도까지는 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희망도 떨어지고 있는 외로운 솔로들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코너 할 건데요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웃픈 사연들이 쌓여 있으니까 오늘도 부지런히 소개해 볼게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을 6년 동안 함께한 4시간이 후회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게 후회된다고. 자,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서 생녹방 스케줄을 체크하시면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아비규환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펜 좀 바꿔줄래? 수명이 끝났다 얘는 SBS 파워 FM 볼펜 아웃 여기입니다 볼펜 똥 나와 좋은 거를 에이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자담치킨, 코맥스 홈블랙박스, 코지마 안마의자, 노랑푸드, 성원 에르피아, 라온건설, 베스트슬립, 원할머니 보쌈족발, 신한은행, 대구 에몰드, 현대오피스, 레이노선팅, 따수미 난방텐트, 청라한양 수자인 디에스틴, 펄세스, 의류가전 세라젬, BSB푸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이브자리와 함께합니다. 머리 가발 같대. 머리 지금. 그럼 그래도 이렇게 빽빽하 이 나이에 이렇게 빽빽하기 쉽지 않아요. 어제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왔어. 차마 베트 놓는데 머리는 감아야 될 것 같아. 비누로 감았습니다. 스쿨스. 스쿨스. 아, 오랜만에 달라옷 입고 왔네, 그지? 달라. 예, 달라옷. 엔화. 엔화, 원화, 달라. 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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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늘은 집에 가야지. 간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8237님, 베텐러 남편을 둔 결혼 5년차 아내입니다. 남편이 베텐을 틀고 제 귀에 대고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특히 비참 사연 들으며 얼마나 웃어대는지 우리 남편 말려주세요. 묘한 문자가 왔네요. 결혼 5년차. 베텐이 개국한 이래 한 5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거의 그 기간을 함께한 분인데 결혼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죠? 귀에다가 베텐을 강압적으로 듣게 한다. 이것도 특이한 신종 폭력입니다. 예. 비참을 들으며 깔깔댄다. 이거 이제 저희 베텐러들을 비웃는 거고요. 그죠? 자, 채팅창에 이혼 사유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을 강제로 듣게 하는 거. 베텐이 뭐 유해 물질인가요? 자, 폐령 사연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0502님, 자전거 라이딩을 배운 지 3년 됐는데 왕복 50km는 무리네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체력이 약한 걸까요? 50km? 이거 어느 정도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100km 타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체력이 약한 걸로 하시죠. 예, 그냥 못하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둘 다 못하는 거다. 호케님, 택시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어딜 가든 택시를 타게 됐나요? 돈이 훅훅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편하니까 포기하기 힘들어요. 예. 이거 포기하기 힘들죠. 택시 한번 맞들이면 그죠. 진짜 편합니다. 요즘은 행선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뒤에서 자고 있으면 바로 아파트 집 앞에 세워주시잖아요. 최고예요 진짜. 백과장님, 한동안 알바자리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바자리가 나고 있네요. 드디어 카페 알바자리가 나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위드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돌아가는 냄새가 납니다. 예, 북적북적하는 느낌도 있고요. 4189님,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요. 누가 치킨을 시켰는지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가 가득합니다. 냄새에 못 이겨서 저도 치킨 시킵니다. 예, 자연스러운 문자네요. 예, 10시 때 가장 흔한 향기, 흔한 릴레이 주문, 그죠? 잘하셨습니다. 못 참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잡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열심히 낙엽 잡고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다고요? 그래도 안 생겨요. 막대과자데이에 막대과자를 받았다고요. 혹시? 설마? 진짜? 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안 생겨요. 설마 설마 했지만 역시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비운의 주인공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리그. 죽지 않은 펠레력을 선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요. 예. 지난주 울버햄튼 경기를 예측하면서 아다마가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굳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덧붙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다마 트라우레가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이 친구 못 뛰던데? 네. 엄청나게 그 몸이 좋은 친구잖아요. 예, 진짜 세계적으로 피지컬 하면은 아다마 하는 대명사와 같은 선수인데 그 근육맨이 박펠레의 저주를 받아서 요즘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예.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더라고요. 예, 달수의 저주, 예, 영국까지 스페인의 차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왜 갑자기 차두리 대 아다마는 누가 위일까요? 부딪히면 누가요? 부딪히면 예, 정면 충돌했다. 아, 그거는 큰 사고인데. 그렇죠. 예. 차두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게까지 막 근육질로 보이 우락부락해 보이진 않는데 한번 이제 몸 이렇게 부딪혀 보거나 닿아 보거나 하면 돌덩이에요, 돌덩이. 예. 터미네이터들끼리 부딪히는 느낌. 익명 임님이 보내셨습니다. 막대 과자 데이에 짝사랑하는 친구한테 고백할 건데요. 성공할 수 있도록 펠레 형이 저주 좀 해주세요. 왜? 뭐예요? 왜 그거를?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세요. 짝 짝녀에게. 네. 해요. 이건 뭐야? 제일 네, 많이 사가지고. 5868님 고3 베테너입니다. 다음 주 수능인데요. 일주일 동안 공부 망하라고 박문성 해설위원 제발 저주해 주세요. 아, 이건 이미 망한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무슨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망하라고 저주해. 왜 지금까지 전국 1등 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 못 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정리 운동하듯이 정리 공부 중일 수도 아니야, 있죠. 꼭 공부 못 하는 친구들이 고3인데 베테너잖아. 못 해, 이 친구. 고3 베테너는 무조건 망한 것이다. 망한 거죠. 네. 자. 1년 남았네. 혹시 베텐을 듣고 있는 고3 베텐너들에게 이제 광역 저주가 됐네요. 예. 링딩동 틀어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악마들이 많아요, 그죠? 11월 이 둘째 주쯤에는 보통 수험생들을 위해서 온 나라가 배려를 해주는데 베텐은 링딩동 틀어달라고. 청취자들이 암열맨 틀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 핑미 틀어달라고. 예. 자, 제보 문자 왔습니다. 0999님 박문성 형님 베텐 후드티 열심히 입고 다니시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뭐 달순의 아니요 베텐 후드티예요. 그러니까 달순의 아, 예, 방송할 때 땡튜브 때 입으신 거죠. 저 요새 이게 몇 개를 꺼내가지고 예, 번갈아가면서 베텐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이걸 뭐 베텐에 대한 뭐 로열티 때문에 입었다기보다 그냥 옷이 없어서 예. 후드티 몇 개 돌려 입느라고 이제 베텐께 하나 걸린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빨래했나 보네 1년 만에 라고 하신 분 있고 옷이 편해 예. 평상복 그 자체 주워 입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베텐 팀원들만 갖고 있던 맨투맨을 이제 팬과 맞교환한 적도 있잖아요. 예.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받고 주긴 했어요. 뭘 받았어요? 뭘 또 시청자한테 뭘 받아? 토트넘 저 유니폼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지 낼름. 아싸! 남는 장사했네. 야 발걸레를 주고 토트넘 유니폼을 건네준 천사 같은 시청자가. 아니 베텐티가 얼마인지 모르시나. 아, 그렇구나. 그 정도 그걸 또 낼름 받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무조건 이득이네요. 자 코너 속의 코너 해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은 이제 A매치 주간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대한민국 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어떤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향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고향 스타디움. 오랜만에 관중이 들어오는 유관중 A매치입니다. 이거 좋은 자리는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다 팔렸다 그러던데요? 네. 예. 뭐 일부러 좀 남긴 했는데 지금 계속. 예. 예. 단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거기가 4만 석이 넘더라고요. 꽉 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보고 싶으시죠 우리나라 선수들 뛰는데 예, 오랜만에 만석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중계했잖아요. 아 맞아요. FC 서울이랑 성남 저 잠실에서 중계 본 건 처음입니다. 아 네. 그랬구나. 그렇죠. 저는 거기 전 몇 번 했었죠. 예 거기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가보고 뭐 메탈리카 공연할 때 저희 SBS 라디오 PD 누가 티켓 줘가지고 가서 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와, 넓더라고요. 그렇죠. 오랜만에 전, 가니까 더 넓어졌어요. 저는 진짜 거기서 국가대표 경기 직관 처음으로 한 공식이기도 하고 K리그를 올스타전 거기서 예전에 거기서 했어요. 올스타전도 거기 어렸어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예. 안느 뛰고 막 그리고 고종수 뛰고 최용수 뛰고 선수로. 고종수. 예. 마니치 잘 달렸는데 그때. 마니치 추억의 이름들. 아무튼 그 시절에 아랍에미리트랑도 하지 않았을까요? 97년 그 최종 예선 때 그죠? 뭐 있었겠죠. 했겠죠? 예. 예. 그때 차 감독님이 그 대표팀 감독할 때. 아. 98 프랑스 월드컵 지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도쿄 대첩하고 아랍에미리트한테 3대 0으로 이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차 그때가 97년이니까 차범근 대선 출마라고. 아 이거 경기하면 팬들이 네. 플랜카드를 이렇게 들고 나왔었죠. 차통령. 웬만한 광고 다 하시고 네, 엄청난 인기셨죠. 예. 아 정말 다 기억하지.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어떤 팀이 이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펠레 선택은? 아유 쉽지 않은 경기인데 이거. 네. 좋아요. 좋아. 그래도 이번 예, 저 한국 이깁니다. 어? 애국노가 또. 아 요거는 좀 예, 이라크는 좀 간당간당한데 느낌이. 예, 요거는. 이라크는 간당간당인데 한국이 아랍에게는 이긴다. 채팅창에 전 내줬어. 망했다. 불안하다. 예. 아니 여기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여기 좀 귀화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잘 걸리긴 하는데. 공격수들이 네. 귀화 선수 브라질계 선수들이 꽤 있죠. 예. 채팅창에 고향 쇼크. 예. 국가대표는 건들지 마라. 예. 본인이 준 게 안 한다고 저주 퍼붓는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오일머니 노리는 패령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내일 경기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8시 SBS는 아닙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들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973호님. 짝사랑 여직원이 매끈한 남자 좋아한다고 해서 왁싱으로 다 뽑았거든요. 진짜 아팠는데 수염 없는 얼굴 보더니 삶은 계란 같대요. 삶은 달걀 같다. 그러면은 수염이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수염이 있을 때 이제 닭털이 붙은 삶은 계란 가끔 있죠. 시골 가서 먹으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넌 맥반석 남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타조알 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죠? 일단 크기가 달라요. 타조알 남이에요. 예. 계란 한 판 넣지 말라는 거. 넌 원래 샤프신 박힌 계란이었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렇죠. 짝사랑 여직원이 매끈한 남자 좋아한다. 짝녀니까 이제 수염을 얘기한 것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잘하셨습니다. 한번 겪어보는 거죠 뭐. 예. 메추리알이었을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저는 한참 동안 거의 수염이 없어가지고. 예, 채팅창에 너 누누였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누누는 너무 덥수룩하잖아요. 너무 축덕들만 하는 예,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토트넘 감독이니까 뭐. 아, 예. 그래도 우리나라 축덕이 아니어도 좀 아시는 예. 분들이죠. 아 누누좌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방송에서 수염이 잘 안 나잖아요. 없어가지고 아 저는 이렇게 약간 면도하고 이러는 게 약간 아 나도 저런 거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이에 드니까 이제 수염이 나긴 하는데 귀찮더만 이거. 코 밑에만 나죠? 살짝 셀 수는 있어요. 몇 개 나는지. 되게 그 아시죠? 이게 되게 길게 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꼴배기 싫은 수염 있죠. 예. 수염이 고르게 나는 사람들은 조금 면도를 안 해도 이게 느낌이 있는데 수염 잘 안 나는 사람들이 그 몇 가닥 그거 이렇게 샤프심 뾱뾱뾱 튀어나와 있으면 꼴배기 싫어요. 예. 간신 느낌. 한 38개 정도 나나? 넌 짱녀에게 경질당할 거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누누좌. 예, 다음은요. 6948님. 오늘 점심에 회사 사람들과 커피를 먹었는데요. 커피를 받았는데 저에게만 뚜껑에 L 그다음에 하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만 보내는 100% 그린라이트 신호 같은데 인증사진 같이 보냅니다.
아 진짜 L 하트구나. 뚜껑에 투명 뚜껑인데 L 하고 하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일단 아. 뭘까요? L 하트. 뭘까냐고? 하트면 그냥 하트고 L 이제 이게 ECC인가? LG 사랑해라고 하신 분 있고 LG 팬인가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니꺼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라지 플러스 아니에요 그냥? 채팅창에 루저라고 하신 분 있어. 아 루저? 아, 하트는 뭐야 그러면? 옜다? 예. 사랑한다 LG라고 하신 분 있고 롯데 사랑은 왜 빼냐고 하신 분 있고 그쵸 아. LG만 L입니까? 롯데도 L이죠? 예. 그래요. 뒤에다가 SER 안 쓴 거다. 아 그냥 라지 좋아하세요 아니냐고 아, 라지 사이즈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자 다음 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NCT 127 Favorite. 아 이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네요. 인증샷을 찍으려고 컵을 세척해서 찍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어? 하트 뭐지? 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더군다나 L 하트가 잘 보이게 하려고 커피가 이제 담겨있는 채로 찍으면 잘 안 나오니까 예. 아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끝까지 핥은 다음에 설거지를 해서 찍어보낸 겁니다. 예. 소리가 계속 끊긴다네. 모른 척 해달라. 이거 그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긴데. 소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 중. 거꾸로 본 거 아니냐고. 거꾸로 본 거지. 엉덩이 기억. 수고. 꺼져. 어딜 봐서 꺼져요? 같이 묻어줘라고? 소나기 순장? 소나기는 산채로 아 그 염기냐 염려인가? 그건 옷 그대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팬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익명성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즘 저는 캠핑에 빠져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거의 다 갖췄고요. 올겨울 장박칠 캠핑장을 물색하기 위해 지난주 혼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저녁 혼자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온 옆 사이트 여성 두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저희가 타프를 쳐야 하는데 오징어 팩이 모자라서요.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저 데크 박는 그 오징어 팩이죠? 아 제가 10개 더 드릴 수 있죠. 예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김치 있으세요? 까먹고 안 가져와서요. 아 김치요? 아 있죠. 아 이거 완전 이거 새 건데요. 아 그냥 드릴게요. 아 진짜 예예. 예. 그리고 혹시 저 랜턴 너무 예쁜데 사진만 찍고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이까짓 거 이거 내일 주셔도 돼요. 이거지. 아 이거 마음껏 빌려가세요. 이거 마음껏 아 다 그냥 가져도 돼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도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제가 저기 사실 좀 아 이런 데 좀 외롭고 심심해가지고요. 아 이거 같이 조인해가지고 그 맥주 그냥 딱 그 맥주 한 잔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아니 아이고 저 다 말하라고 아 안 왔네. 아이고 저 그
전 필요 없고 저희 내 물건만 필요한 건가? 와 뭐야 이게? 결국 저는 혼자 불멍하면서 혼술하고 그 뒤로 2박 3일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외롭네요. 캠핑에 가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게 일단 아주 불량합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더군다나 기대도 죄가 예, 되나요? 뒤늦게 온 옆 사이트 여성 두 분. 아, 예. 네. 아무튼 이 운이 좋았고 네. 제가 보기엔 각색해서 여성분이 있는 쪽 옆에다가 이제 텐트를 일부러? 쳤을 수도 있지만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말을 걸었다는 것부터는 나쁘지 않은 전개예요, 그죠? 예. 전개되다가 그냥 쿨하게 해서 뭐 도우미를 해주는 역할로 있었어야 되는데 예. 거위의 배를 가른 거죠. 칼거절 당한 다음에 이제 말조차 걸지 않고 사실 캠핑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대화라도 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라디오 이상한 거 듣네? 뭐지? 팟캐스트인가? 뭐 이러면서 그냥 궁금하고 말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예 대화도 못하고 2박 3일 동안 조난당한 것처럼 그렇죠? 아, 저분이 되게 진지하게 아 근데 맥주 한 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분인가? 익명성 오셨습니까? 그치요? 예. 아 맥주 한 잔 정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누구 그렇죠. 들려줬으면? 예 수작질을 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요. 여자분들은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언제 선을 넘나 그러면 칼거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자체가 끊기는 거죠. 자 본인 등판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아 그리고 말이 조인해서 맥주 한잔 이게 어디서부터 일단 당연히 벽을 치죠 이러면 예. 아 여기 텐트 치다 고생하셨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세요 이러면 이런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맥주 있으니까 맥주 가져가서 드세요 뭐 이랬으면 네. 그럼 그냥 가져갔겠죠 그래 네. 기대하지마 네. 다 해주고 기대하지 말고 예. 자, 넌 그냥 보급병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빌드업이 중요하지라고 하시면 있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아가지고 빌드업이 아니라고 이거 빌드업이 아니야 이러다가 언젠가 타이밍이 오겠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수탈이라는 거예요 수탈 예. 무알콜이면 됐을라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혹시 한잔 하실래요? 알콜 때문이 아니라고 예. 어디에 죄가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아직도 네네네. 맥주엔 죄가 없습니다 인간 황금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거는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뭐 빌드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와인은 안 되나요? 주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4789님 몇 년 전에 썸 타다 잘 안 된 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고백했을 때 차였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저한테 땡스타 팔로우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이제 와서 그 마음이 바뀐 걸까요? 회사 후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로우 신청을 했다. 뭐 이건데 뭐 업무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거 아닐까. 손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잘못 누른 거죠. 아무튼 잘못 눌렀어도 어쨌든 내 거를 보러 왔다는 거잖아요. 예. 채팅창에 이건 결혼각이다.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축의금 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보험 영업이다. 옥장판이다. 예. 자 다음은요. 리망님. 저랑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오늘 SNS 보니까 그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전 부모님한테만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네요. 같은 생일인데 너무 달라서 슬펐어요. 부모님이 축하해 주신 게 이제 거의 제일 중요한 거가 온 거니까. 이거 안 오면 진짜 슬퍼요. 그죠? 예. 부모님이 신경 안 써주실 때. 아 생일이었니? 아 맞다. 뭐 이런 거. 이런 반응이 이제 가장 슬픈 건데 그래도 부모님이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거.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효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왜 같은 생일이 오르는데 친구 SNS에서 기웃기웃 가냐고 뭐 마팔 관계면은 이제 볼 수 있죠 아니 뭐를 그렇게 예. 얘네들은 몇 명이 막 축하해주네 이게 뭐야 왜 찐칠하게 그리고 뭐 요즘 그 땡톡
이런 데서 다 축하해 주잖아요. 아, 예, 예. 뭐 이렇게 유료로 뭐 하고 있는 곳 이런 데서는 항상 그래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있죠 뭐 날아옵니다 아, 와요, 쿠폰 와요. 드립니다 뭐 기프티콘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오니까 예,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음은요 곰돌이님 좋아하는 여성분이랑 오락실에 갔는데요 둘이 농구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막 던지는 거 제가 이상하게 승부욕이 올라서 한 번도 저드리지 않고 다 이겼는데요 저 승부욕 있는 남자로 어필됐을까요?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애매하다고 이게. 예, 왜냐면 오락실에 갔다는 거는 물론 이제 각색일 수 있어요. 단체로 갔는데 단체로 막 하다가 이런 거죠. 그 여자분이 농구 한번 해볼까 하고 딱 돈을 얻는데 옆에서 자기도 시작한 거죠. 이러면 이게 예, 각색 상황에서는 문자로 가능한 상황이다. 단체전이었다. 예.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정상적 상황으로. 아무튼 그래요. 뭐 승부욕이 있는 남자는 어필이 되나요? 난 갑자기 궁금하다.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예. 넌 오락실 강백호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오락실 커리. 예. 다음은요. 핫소스님. 집 거실 바닥에 누워있으면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저를 밟고 지나갑니다. 밟지 말라고 구석에 누워있어도 꼭 와서 저를 밟고 가요. 왜일까요? 이거 포상 아닌가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밟히면 기분 좋습니다. 저도 고양이 집사니까 예. 이렇게 꾹꾹 해주면 너무 좋은데. 고양이 꾹꾹이도 포상이고. 얼마나 좋은데. 그건 이제 오늘 선택받았다 이런 느낌 있고. 특히 이제 엎드려 있을 때 강아지가 등에 올라와주고 이런 거는 엄청난 포상이기 때문에. 예. 넌 그냥 장판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넌 배변 패드야라고 하신 분. 아니 배변 패드는 좀 비약이 심하잖아. 자, 개도 무시하는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다음은요? 이정우님 옷을 매일 고민하는 게 귀찮아서 검은 맨투맨에 검은 바지만 입고 다닌 지 한 달째입니다 매일 이렇게 입어도 아무도 제 옷이 뭐가 바뀐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저 스티브 잡스 느낌일까요? 스티브 잡스이기도 하고 저도 거의 지금 한 5년째 검은 옷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요? 예? 뭐가 안 나빠? 그냥 어차피 신경 많이 안 써요 사람들이 예. 되게 예쁜 옷 입는다고 오 괜찮네 뭐 이렇게 달라 보인다 이렇게 할 리도 없고 넌 그냥 잡스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잡스럽다 잡스 같은 게 아니라 예, 이정훈님은 잡스러워요 예. 예. 안 그러려고 검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도 잡스러워? 예 아무튼 저도 이제 항상 보면 멀리 봐도 흑곰이 났다. 다른 색깔 곰이 되는 바에는 그리고 고민 없이 단색 고집하는 게 예,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무채색만 입고 다니면 좋아요. 예. 그냥. 자,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하겠습니다 성재 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익명 한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항상 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친구가 이런 저를 보더니 넌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해서 연애를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 학교 말고 또 어디를 가야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집 회사 중간에 어디를 들려야 할까요? 집 회사 혹은 집 학교 사실 정상적으로 연애를 잘 하는 분들은 보통 회사나 학교 이런 가장 기본 루트에서 네. 만들어지죠. 네. 예. 업무를 하다 보면 거래처도 만날 수 있고 예,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어디서든 다 가능합니다. 교양 수업 때도 가능하고 뭐 다른 조인 할 게 많죠. 예. 채팅창에 집돌이도 잘생기면 연애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장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어딜 보내야 될까요? 이분은. 아까 옆 사이드에 텐트 치면 안 될까요? 텐트 치라고?
랜선이나 접속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회사 식이나 가는 사람이 연애를 못한다고 지금 베텐러들이 그럴 거면 다니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메타버스 가라. 메타버스. 아 거기서 선점하면 되겠네. 거기는 얼굴을 막 바꿀 수도 있고 그죠? 메타버스. 예. 그럴 거면 무인도 가라. 메타버스를 선점해서 그곳에서는 제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다들 지금 좋다 예. 좋다 좋다. 베텐러들 마지막 희망. 우리 유토피아입니다. 예. 예. 우리 유레카. 랜선과 키보드에 가장 익숙한 우리 메타버스. 베텐은 언젠가 메타버스와 해볼까요?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날이 오겠죠. 자 다음은요. 아, 008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할 게 없어서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벌써 12월까지 약속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인도 없는 애들이 약속이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왜 저만 빼고 만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좀 슬픈 내용이네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니까 연말까지 회식 다 잡은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동안 좀 못 뺐던 분들 예. 뭐 이렇게. 일부러 너 빼고 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혼자 저작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걸러졌다 not with you라고 하신 분 있고 with 코로나긴 한데 not with you 어 이거 슬픈데 코로나 쪽으로 부등호가 열린 거잖아요 네. 더 슬프다 차라리 그러니까. 코로나랑 네. 좋은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with 코로나 without 너 예, without you 예.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는 거예요 넌 연말까지 격리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격리야? 다 위드 코로나 하는데 예. 자 코로나는 그 무의미 끼는데 그런 건가요? 이 섭이구나 예. 오늘 예 슬픕니다 다음은요 넌 뭐라 이어줘야 예. without you 8933님 여친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이래요 헤어지는 마당에 왜 이유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냥? 얘는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일단 여친 있는 분이 베텐 수요일에 지금 뭐랄까 기어들어왔다고 다들 화를 내고 있어요 넌 뭐야? 여친? 꺼져! 예, 쌤통이다 뭐 오고 있는데 그냥 헤어지겠다 이거는 이제 뭘까요? 뭔가 권태기가 온 것인지 아니면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차인 거면은 진짜 이건 캔슬하고 싶은 것인지 근데 여자분들이 헤어지자고 할 때에 9알 이상이 그냥이에요 그래요? 어. 근데 그래도 뭔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안 얘기해 뭐 해서 뭐 너가 얼굴이 그렇다는 둥 이런 얘기 하나 그냥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청약 철회줘라고 하신 분 있고 자꾸 누누 엔딩이라고 와. 네. 알겠습니다. 친구가 놀려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이거 이유도 있죠,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여친들이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친구가 놀려서. 친구를 전에 만났구나 같이. 같이 이제 하다가 발각된 거죠. 너 재석이요? 오. 그 앞에서는 분명히 남친에 대해서 쉴드를 쳤을 거야. 너 왜 그래? 까도 내가 까. 이랬는데 헤어진 다음에 야 헤어지자. 이럴 거면 이유를 안 듣고 그냥 그냥이라고 듣는 건 배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예. 다음은요. 김진호님 소개를 받았습니다. 보통 소개팅하면 파스타나 피자 같은 무난한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소개받은 여자분이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털털함을 어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럼 성공인데 이러면 고백만 남은 거죠? 뭐 든든하고 좋죠. 국밥이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약간 뒤에 무슨 조사가 걸리네. 오늘 하루 말아먹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오늘 하루 말아 먹었네. 국밥 먹으러 가시죠.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아주 우리 국밥 먹으러 가요. 이러면 괜찮은데. 예. 제가 국밥이나 먹으러 가죠. 이나가 난 걸려. 국밥이나. 요걸 썼다는 거. 한 끼나 빨리 때우자.
너 만나서 속 풀고 싶은 거야 라고. 너 보니까 해장하고 싶었다. 속이 뒤틀렸다는 거죠. 밥 땡기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운수 좋은 날 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밥 먹고 싶다. 아무튼 뭐 오늘 하루 말아먹었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시리얼님. 회사에서 물 2리터 페트병을 책상에 두고 틈날 때마다 마시는데요. 오, 이렇게나? 지나가던 선배가 이런 저를 보고 물 먹는 하마 같대요. 하마? 참 귀여운데 제 물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웠던 걸까요? 2리터. 뭐 이거 물 마시는 게 많이 좋다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일부러 페트병 두고,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마셨나 알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마실 양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예. 그래요. 어쨌든 물 먹는 하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하마가 되게 그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하마 세죠. 굉장히 예. 무서운 동물. 하마는 맹수에 가깝고. 아유,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가 그 잠실에 가서 중계했었잖아요. 예. 김남일, 성남의 김남일 감독님 만났는데 혹시 그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옆에 좀 더 이거든요. 아, 지나간 다음에 아, 배성재 선수 저렇게 컸어? 김남일 감독님이 예. 저, 아니 배성재 저렇게 커? 아니 뭐 너무 놀래서. 아, 제가 있을 때는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이렇게 크셨나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놀랬더라고 정말. 예. 지금 물 먹는 하마 얘기했는데 왜 글로 튀는 거예요? 얘기가. 하마, 예, 귀엽잖아. 그 귀여워서. 아, 저 또 김남일 감독이 하마라고 했다고. 예, 그럼 연결이 되는데 그냥 물 먹는 하마 얘기하고 있는데 나로 튀어? 채팅창에 하마나 듀공이나라고 하신 분 있고, 연상 효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목동 히포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네. 아, 자 오늘의 비참 선정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어떤 분께? 오늘 선물 드릴까요? Without you 여러분 드립시다. Without you? 예, 예, 예. With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 Without you. 예, 모든 회식에서 열애된 분. 네. 예, 0081님 하나 드리고. 잡스러운 분 좀 하나 드릴까요? 잡스 같다고 하셨는데 넌 그냥 잡스러워라고. 네. 이정훈님. 네. 예, 이렇게 하고. 말아 드신 분 누구도 드리고 싶긴 한데. 국밥? 예, 세 분 드리죠. 아, 좋습니다. 예, 국밥을 소개팅 때. 소개팅에 근데 뭐 꼭 요즘 피자 파스타를 먹나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소개팅을. 저도 소개팅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국밥이면 최고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저 국밥이나 하나 먹으면 되잖아. 수요미식회 나온 국밥집이다. 이러면 스토리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나? 그건 둘이랑 가요 그냥. 둘이. 소개팅 가서 왜 그 든든한 국밥을 왜 먹어요? 감자탕.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가지니까 둘이 그냥. 자, 방송을 말아먹겠네. 자, 오늘도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곡은 브라이어티 기다렸습니다.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랜만이네 이 노래. 애절한 90년대 감성. 아, 노래는 좋아. 그때 노래들이 좋아. 근데 요즘은 뭐 노래를 왜 안 내지? 피지컬이 안 되신다는 얘기가. 목이? 너무 어렵잖아요, 노래가. 맞아, 머라이어 캐리는 너무 어려워. 가성 때, 음역 때도 너무 좋아하고. 연금으로 살고 계시구나. 갑시다. 아, 그리고 언제 돌아오려고. 기념사진 어차피 뭐 하나 둘셋 비우신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훌륭한 걸 하고 계시네요. 휴경미 선배 지나갑니다.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판 가져가세요. 네. 힘이 필요하세요? 어, 예, 주세요. 자, 새 노트북 첫 방송 끝났는데 뭐 불만 있어요? 소리가 어쩌? 소리가 좀 끊기나요? 같은데 이거는 엔지니어 쪽에다 문의하겠습니다. 결론은 엔지니어 분께 여쭤봐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말이 없으면 끊기네요. 해법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꼭 문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정말 비웃음 이런 걸 질문해라는 이해도가 전혀 없는. 이걸 높여서 그런가? 어, 그 소리 그거 해볼까요? 그죠. 높여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럴 것. 어떠신가요? 리방하는 거? 네, 그냥 똑같아요. 끊기나요? 똑같아요? 잘 된다고 하시네요. 아, 이게 아까 이 옷 높여놓으니까 높여서 그런가 사연이... 보다. 어, 중간 중간에 안 들리긴 함. 똑같은 듯요? 그래요? 8시 반? 지금은요? 아니면 볼륨을 좀 낮추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올려, 바짝 올려놔서. 좀 낮추고 가자. 혜연 씨는 인정받았어요. 엔지니어 선배한테. 똑같? 끊기나요? 좀 멀어졌다. 계속 끊긴다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마이크가 숨을 억타는 것 같다고요? 뮤트가 된다고요? 어, 이거 그대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또 한 시간 더. 한번 시간 조금 있으니까 리방 한 번만 해볼까요? 네. 테스트용 리방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껐다 켰겠습니다. 똑같나요? 모르겠어요? 말해보라고요? 노래를 틀면은 뮤트 공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나오니까? 소리가 끊기는지 아닌지 계속 말해보라고요? 좋다요? 자막이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실험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된다네요. 뭐라 해야 되지? 끊긴네. 끊겨요? 한번 끊겼다가. 밑에 보고 하죠. 문의해보겠습니다.
들을게요.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